YTN 건강수첩, 이 시간 진행해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민수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민수 원장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장수, 즉 오래 살기는 절대 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래 사는 것이 마냥 행복일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미 노년기의 삶이 죽음보다 고통스럽다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못해 산다는 것, 즉 이제 장수가 이혼과 고통이 되는 시대, 왜 장수 리스크의 시대가 닥친 것일까요? 늘어난 수명 안에는 훨씬 더 많은 질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은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만성질환자는 건강한 사람에 비해 5배에서 6배의 의료비를 더 지출합니다. 아프면 노동력 상실로 인한 경제능력 상실을 겪을 수 있고 빈곤하고 재미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핵가족 사회에서는 자녀의 복양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연금정책이나 국가의 노인복지정책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세계 제1의 고령화 진행으로 천문학적 복지 예산이 집행되고 이를 국가가 모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의료산업의 발전은 아이러니하게도 의료비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 방법을 알고도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토록 무서운 장수 리스크를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젊었을 때부터 건강을 지키고 키워나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YTN 건강수첩, 지금까지 박민수 원장이었습니다.